안녕하세요. 회계라고 하는 단어함이 어떤 느낌이 떠오르세요? 뭐 지루하고 어렵고 딱딱하고 이런 느낌이 들죠. 사실 저도 회계사 생활한지 20년을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낯설고 지루하기도 합니다. 자, 그런데 회사 생활을 하든 일반 사회 생활을 하든 회계라는 걸 조금 알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시죠. 특히 이제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회사는 서로 다른 부서들이 어떤 유기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공통 분무가 필요해요.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. 근데 사실,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자체가 회계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내가 뭐 회계부서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회계라는 지식을 알고 있어야 원활하게 회사 생활할 수 있는 경우도 들 있어요 그래서 회계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같이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가 회계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범위가 있는데 모든 걸다 깊숙이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래도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되겠다 싶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재무제표를 만들 거예요. 우리가 회계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주제가 재무제표죠. 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이 등이 대표적인 재무제표인데요. 이거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기도 하고 어떤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요. 만들어 보기도 할 거예요. 두 번째는 이미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봤을 때이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판단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자 공시된 이미 나와 있는 재무제표를 보고 아, 이 회사는 어떤 면들이 좋고 나쁜지에 대해서 같이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연말이 되면 되게 바쁘죠 자그 이유가 내년에 예산을 설정해야 됩니다 사실 예산 설정도 회계한 부분이에요.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도 해보고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실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.